스파타 쇼케이스. 자, 지금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모든 감각을 오픈해 주세요. 정규 2집 아이즈 와이드 오픈으로 더욱 발전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온 투둥이들 트와이스 나연, 지효, 다현 세 분 최파타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나 둘 셋. 와이너밀리아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 네. 오늘은 트와이스에서 세 분만. 네. 이렇게는 처음인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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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그냥 카페에서 우리 셋이 만난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저희가 항상 단체로 나오니까 예. 이게 말을 거의 못하고 가는 멤버들도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줄여보자. 훨씬 뭐라 그럴까? 가까워지는 느낌이에요. 그쵸? 뭔가 예. 진짜 라디오 하는 느낌. 네. 그래. 이렇게 막. 막 앞뒤로 막 그때 앉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야 이러니까 이게 신선하면서도 떨리던데. 오, 오, 너무 뭐라 그럴까? 오, 너무 좋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지효부터 네, 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지효입니다. 반가워요. 아이고 지효는 지효네. 자 다현이.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다현입니다. 아유 우리 다현이는 피부 얘기 하지도 말아야지.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죠? 아유 들을 네. 때마다 기분 좋습니다. 자 다현님. 네 안녕하세요 다현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 뭐 트와이스 다 그렇겠지만 오늘 나오신 세 분은 아우 너무 지효가 지효고 너무 다현이가 다현이고 너무 다현이가 다현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어떤 느낌이죠? 너무 그냥 너무 너무야.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어떤 수식어나 앞에 뭐가 없이 그냥 예, 딱 그냥 세 사람 자체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문이일님이 오늘 말 잘하는 멤버들이 다 나. 아, 말 많은 멤버들이. 말 많은 멤버들. 와, 좋아요 좋아요. 자 오늘 넷이서 도란도란 재밌는 얘기 나누다가요. 아 지금 뭐 앞에는 이렇게 안전 유리막이 다 있지만 또 이렇게 커피도 있고 이러니까 카페 같이 네. 네. 좀 아주 세세한 이야기 스몰 토크라고 하죠. 스몰 그런 거 너무 좋잖아요. 좋아요. 예 무슨 뭐 대단한 이런 얘기가 아니라 또 우리가 앨범 얘기도 하면서 아 지금 뭐 어, 앨범 받았는데 너무 예뻐요. 제가 막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예 앞만 쫙 봤어요. 한 장만 넘겨볼까요? 짜잔 스티커 어머 스티커도 있고 자 여러분 아 너무 고맙게도 늘 그렇지만 이번 컴백도 최파타가 첫 방송이에요. 맞죠? 네, 맞아요. 늘 제일 먼저 트와이스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아 어떤 때는 아, 이 기쁨을 좀 다른 분에게 드릴까? 다른 DJ에게 넘길까? 네. 그거 괜찮으시겠어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네. 사오네요. 네, 이렇게 말 이렇게 자 이렇게 느낌만 줬다가 다시 뺏어가야죠. 어제 저녁 8시에 쇼케이스하고 오늘 일찍부터 스케줄하고 온 건데 너무 피곤하죠? 사실 어제 이제 일찍 끝나고 많이 쉴 수도 있었는데 어제 이제 멤버들이랑 야식 먹다가 아. 늦게 자가지고 지금 약간 비몽사몽한데 아. 그래도 좀 커피 마시면서 어.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야식 뭐 먹었어요? 야채 곱창이랑 매운탕. 그런 거는 어디서 먹어요? 이렇게 배달해서? 네. 배달해서. 어. 근데 그 느낌은 알 것 같아. 왜 우리가 뭐 관리도 해야 되고 하지만 이렇게 커다란 거 하나 끝내고 나서는 네. 맞아요. 네, 어제 근데 너무 홀가분한 느낌인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떤 음식이 빠지면 너무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야곱을 드셨군요. 음식은 한 1시간 먹은 것 같고 수다를 거의 새벽 5시 반인가 그때까지. 너무 궁금하다. 무슨 얘기를 했네. 왜 그래 보는데? 별 얘기 뭐 진짜 뭐 아무 쓰잘데기 없는 진짜 진짜 뭐 진짜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새벽 5시까지 수다를 떠니까 잠은 부족하더라도 이 마음적으로는 너무 힐링이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쓸데없는 얘기 중에 하나만 얘기해줘요, 다현이. 네? 응, 다현 씨가. 다현이 일찍 저요? 잤어요. 아, 네. 일찍 잤어? 일찍 잤어요. 언니 멤버들은 좀 일찍 자는데. 어쩐지 동의를 별로 안 했어. 저는 어제 스케줄 끝나자마자 이제 막내 멤버들은 가자마자 바로 씻고 잤어요. 아, 그렇구나. 네. 뭐 피부에 비결이 또 하나 나오네요. 네. 무슨 얘기 많이 해요? 그래도 뭐 오늘 무대 얘기도 했을 거고, 그쵸? 무대 얘기도 진짜 많이 하죠. 저희가 어쨌든 열심히 준비했는데 딱 어제 나왔으니까 어제 무대는 이런 부분이 아쉬웠고 이건 너무 좋았으니까 뭐 앞으로 이렇게 해보자라는 것도 많이 하는데 대부분 얘기는 약간 너가 진짜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뭐 얼마나 참을 수 있어? 이런 아니 언니가 그런 거를 되게 잘해요. 약간 뭔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를 비교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거를 꼭 하나만 선택해야 돼. 이거를 진짜 잘 만들어요. 그런 거 있었는데 옛날에 질문의 책. 질문의 네. 책이라고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다. 예를 들어서 평생 내가 할 수 내가 너무 부자로 살 수 있고 막 다 가질 수 있는데 늘 악몽에 시달려야 돼. 매일 밤 자면 악몽이야. 근데 일어나면 뭐 그냥 꿈이지. 근데 늘 악몽에 시달려. 그런데 그 악몽만 꾸는 조건이라면 내가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악몽을 꾸는 삶을 택할 것인가?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그치. 근데 그게 근데 이제 너무 어렸을 때는 뭐 진짜 고민도 없이 아이고 뭐 그까짓 꿈 깨면 꿈인데 뭐 뭐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데 그렇게 질문이 쉬워요. 답이. 근데 조금만 자면 너무 나중에는 자는 게 두려울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악몽이. 그러면 사람이 잠을 못 자고 이러다가 미쳐버릴 것 같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의 책이 아주 심오하더라고. 그런 거네. 나연이는 늘 질문의 책에 질문을 던지네. 네. 근데 제 질문은 약간 심오하기보다는 진짜 멤버들이 이걸 들었을 때 막 고민하고 막 못 골라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아니 막 진짜 이런 걸 왜 고민해. 정확히 어떤 거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화장실을 몇 시간씩 버틸 수 있나? 몇 너가 시간 지금 화장실을 절대 갈 수 없는데 이제 너무 가고 싶은 하면 그런 얘기 되게 좋아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네, 그러면은 이제 참을 수 있냐? 못 참지. 그 참을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뭔가 진짜 선택할 수 없는 그런 거였는데 기억이 안 나요. 맨날 막 하니까 약간 좋아, 그러면, 창피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얘기. 자, 일단 자 아, 빵빠레 물려야 되겠다. 자, 일단 빵빠레 한번 올리고 시작해 볼게요. 자, 왜 빵빠레냐? 지난 6월에 나온 More and More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2억 뷰, 2억 뷰를 돌파했고, 와 이렇게 13번 연속 2억 뷰를 달성한 거는 K-pop 걸그룹 사상 최초. 아, 진짜? 입니다. 자, 빵빠레 다시 한번 올리가요. 빵빠레. 이건 사실 후루룩 후루룩 얘기를 했지만 이거야말로 질문의 책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2억 뷰를 13번 연속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네. 와. 근데 요즘엔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은 해외에서도 K-POP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하니까 이게 좀 더 이렇게 많이 봐주시지 않나 싶긴 해요. 와, 그래도 13번 연속은? 그리고 뭔가 요즘은 직접 만날 수가 없고 대부분 영상으로 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팬분들이 정말 많이 봐주시니까 이런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들리네요. 더 감사합니다. 의미가 있죠. 사실 그 찾아본다는 게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좋은 기운을 받으면서 어제 6시에 따끈따끈한 새 앨범이 발매가 됐는데 바로 정규 2집 Eyes Wide Open. 자, 그리고 3년 만에 나온 정규 2집의 타이틀곡 제목이 바로 I Can't Stop Me. 네, 일단 아 저희가 시간 때문에 저희가 바로 듣고 와서 얘기를 나눠봐야죠. 네, 네. 자, 노래 Start. I can't stop me. 트와이스의 I can't stop me 들으셨습니다. 아 진짜 진짜 멈출 수가 없어요. 자, 김도영 씨가 네, 우리
아, 네. 이번 곡은 레트로 느낌이 나는데 데뷔 후 처음 시도하는 컨셉이라 너무 좋아서 저 오늘 출근길에도 무한 반복으로 듣고 왔어요. 와,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요즘 그 박진영 씨가 좀 레트로에 꽂히신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난번에 그 선미 씨, 네, 웨이웨이 디스코. 예, 그것도 너무 좋은데 이 곡은 진짜 트와이스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80년대 느낌의 레트로 장르인데 맞아요. 처음 했을 때 딱 곡 받았을 때 어땠어요? 와, 곡을 듣자마자 너무 레트로풍이 강한 노래여가지고 다른 컨셉 회의할 때도 다른 컨셉이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확실하게 조금 더 깊게 레트로스럽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다들 많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아까 트와이스 나오기 전에 광고 시간에 우리 트와이스 뮤비 보여드렸었죠? 네. 여러분도 보셨나? 맞죠? 네네. 우리 바깥에 우리 백준식 PD님 그랬어요? 노래 나갈 때? 아니 아 광고 나갈 때 보여드렸었는데 노래 나갈 때 예예예 그 정말 그 너무 그 무대가 너무 그 레트로식의 느낌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살짝 보여드렸는데 김혜원 씨가 다현님 네 그거 알아요? 5년 전 오늘에도 트와이스 채파타 나왔었어요. 와우 정말? 진짜요? 오 기록. 이야. 대박. 와. 와, 느낌이 또 와. 야, 또 애기들이네. 그렇죠? 어떡해. 야, 그러니까 사진이 이렇구나. 지금도 여러분 너무 애기잖아요. 근데 야, 5년 전 사진을 보니까 진짜 애기네. 아, 그렇대요. 트와이스가 얼마 전 10월 20일이 데뷔 5주년이었는데 그때 데뷔하자마자 첫파타에 나왔었어요. 기억해요? 어, 맞아요. 저 네, 사진 보니까 기억나요. 와. 아 진짜 트와이스가 쉼 없이 활동하기도 하고 매 무대마다 신인처럼 열심히 해서 그렇지 벌써 데뷔 5주년입니다. 어때요? 멤버들끼리 자축했어요? 5주년에 저희 팬분들과 같이 그 생방송 방송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막 5주년 동안 저희들이 뭐 했던 영상들 팬분들이 편집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보고 또 케이크도 우리 너무 예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아, 예. 케이크도 먹고 그랬어요. 야 진짜 5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또 10년 후에 어머 10년이 됐어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싫어요. 왜 싫어요? 나 지금이 정말 그냥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20년 됐어요 막 이렇게 된다? 안 그럴 것 같죠? 네. 세월이 야속해. 그거 이쁘게 해주세요. 세월이 야속해. 자, 세월이 야속해. 와 최혜원 씨가 네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멋지고 빛나요. 걱정 말아요. 와 그래요. 걱정 말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2부에서도 트와이스와 못난 이야기 계속해서 함께 할 거예요. 자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지금 보는 라디오로 들어와 주시고요. 궁금한 질문도 해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자 2부에서 봬요. Time 2부 시작됐고요. 3년 만에 정규 앨범
아이즈 와이드 오픈으로 돌아온 트와이스 지효, 다현, 나연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보는 라디오로 아주 가깝게 생생하게 보실 수 있어요. 최파타 쇼케이스. 자, 김시우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다현이. 오늘 점심 약속도 패스하고 빵 먹으면서 보는 라디오 보고 있어요. 나연, 지효, 다현은 이번 앨범에서 타이틀곡 외에 각자 어떤 곡이 최애인지랑 그 이유도 함께 알려주세요. 오늘 퇴근길에 들어볼게요. 아이고, 점심 약속도 패스하고 빵 먹으면서 보는 라디오 보고 계시대요. 소담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빵 주셔가 자, 어떤 곡이 뭐 앨범 자랑 좀 해주세요. 앨범 소개. 각자 최애곡을. 저는 2번 트랙에 있는 Hell in Heaven이라는 곡인데 그 노래가 굉장히 섹시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노래를 처음 이제 가이드를 받고 들었을 때 아 이거 노래가 너무 뭔가 되게 재밌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가 녹음한 거 계속 듣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곡. 예. 네. 자, 그리고. 저는 지효가 작사해준 곡이 지금 좋은 것 같은데 사실 노래 좋은 게 되게 많아요. 저희가 이번에 13곡이나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뭔가 제 최애곡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저도 아까 생각했거든요. 업노멀이라고 3번 트랙인데 지효가 작사를 했어요. 예. 그 노래가 작사도 저희 멤버 3명 다 작사를 했어요. 이번에 예. 참 3번 트랙. 자, 그리고 저는 제일 마지막 곡에 있는 그 헤이즈 선배님께서 작사해 주신 비하인드 더 마스크라는 곡인데 어제 저희 쇼케이스에서도 무대를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뭔가 저는 지금까지 랩메이킹을 하거나 아니면 공동 작사를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이번 정규는 특별히 제가 단독으로 처음으로 작사를 해서 애정이 가는 두 곡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단독으로 작사한 건 어떤 곡이에요? 하나는 퀸이라는 곡이고 하나는 Bring It Back이라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아무래도 다 자기가 작사한 곡이나 작곡한 곡은 좀 애정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많이 계속 듣다 많이 보니까. 저 오히려 못 듣겠던데. 나도 못 듣겠어요. 내가 막 작사해서 막 되게 민망하기도 하고 작사할 당시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제 맞아요, 다른 노래를 맞아요.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맞아, 드는 것 나도.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최애곡이 우리 다현이가 작사한 노래 Bring It Back, Queen, 그쵸? 그리고 지효가 작사한 노래 Up No More, 그리고 나연이가 작사한 Depend on You. 요거를 네. 좀 더 특별히 들어주시고, 들어주시고, 이건 작사한 노래들이고, 이제 최애곡은 헬린 헤븐이라고 2번 트랙, 그 다음에 3번 트랙, 다연이는 마지막 곡. 빨리빨리 듣고 싶다. 저는 앨범이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정내용님이 네, I Can't Stop Me 뮤비에서 꽃이 많이 나오는데 나연, 지효, 다현 씨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 뭐예요? 아, 꽃이 좋아요? 꽃 좋아요? 꽃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꽃 종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뭔가 색깔로 위주로 보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컬러가 좋아요? 원래는 보라색 계열 엄청 좋아했는데 예. 요즘은 약간 하늘색, 흰색 섞인 꽃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네, 또? 저는 저도 꽃은 진짜 좋아하는데 언니 말처럼 종류까지는 잘 모르는데 제가 최근에 그 분재를 해가지고 그 향나무를 키우고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잘 좀, 어울린다. 꽃은 아니지만 그 재미에 있습니다. 와, 지효. 그 분재를 그 좋아하고 그 어떤 향나무 좋아하고 막 이럴 때 그게 어울린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느낌은 되게 좋은 건데? 아, 그래요? 네. 뭔가 나무가 그치? 잘 어울리는데?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뭔가 신경 써줘야 되나요? 맞아요. 그쵸? 매일 물 줘야 되고 가을인가 겨울에는 두 번씩 물 줘야 되고 막 그런 햇빛도 게 봐야 되고 햇빛도 그래서 매일 커튼 쳐주고 이렇게 환기도 시켜주고 물도 주고 영양제도 사서 이렇게 꽂아주고 왜 좋죠? 뭔가 사실 이제 숙소 생활을 하니까 내 방에 살아있는 게 저밖에 없는 거예요. 다 전자기기나 막 그냥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뭔가 나 말고 살아있는 거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날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피곤해서 뭐 잠깐 뭔가 물을 못 줬다던가 그럼 영양제를 두 개 꽂아줘요.
거의 뭐 레온 먹는다. 귀엽다. 다현이는? 저도 종류를 막 그렇게 자세하게 예. 아는 편은 아닌데 저는 색깔로 따지면 저는 하얀색 꽃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백합이나 네. 그런 류. 그것도 또 다현이하고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걸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관심이 있고 그렇죠. 사실 내가 아 꽃을 좋아해요라고 느낀 게 왜 이렇게 좀 어렸을 때 나이가 좀 그럴 때는 꽃에 그렇게 관심이 안 가고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꽃이 참 예쁘더라고요. 근데 벌써 이 나이에 막 꽃을 좋아하고 또 분재에 관심 있고 막 이러니까 느낌이 다르네. 근데 어려울 워낙, 것 같아요. 예, 워낙 또 많이 선물 받잖아요. 그때 보면 꽃이 너무 예쁘죠. 맞아요. 예. 그 꽃 냄새가 너무 좋아. 맞아. 확실히 생화. 집안에 이렇게 꽃이 있는 거, 그러니까 생물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너무 맞아. 달라요. 그쵸? 어릴 때 막 집에 있으면 엄마가 꽃 선물 받거나 하면은 집에 두면은 항상 그 향이 완전 예. 가득 찼는데 그게 한 2, 3일 지나 점점 마르면서 벌레도 생기고 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못 버리더라고. 그래서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이랬는데 이제 좀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육하나 오하나님이 네, 저는 이번 앨범에서 세 분이 직접 쓴 가사들을 보면서 일상에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 투둥이들은 지치고 힘들 때 어디서 위로를 얻나요? 우와, 너무 감사하다. 사실 아까도 이제 뭐 우리끼리 얘기한 거지만 트와이스는 항상 짧은 공백기 후에 바로 활동을 하니까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체력도 그렇고 네. 어떻게 해소를 하세요? 저도 최근에 이제 깨달은 건데 저희가 이제 사실 어디 가서 말 못하는 일들도 있을 거고 뭔가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저희 직업도 그렇고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멤버들한테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해결 안 될 때도 많지만 이 뭔가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풀어질 때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이게 같은 입장이니까 같이 같은 비슷한 나이에 연예인을 하고 연예인 한 시기도 똑같고 겪는 것들도 되게 많이 비슷하니까 공감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서로. 막 그런 느낌. 그런 것도 있고 좀 사소한 거 하나하나 좋아하는 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막 차 타고 가면서 바깥 풍경 보면은 스트레스 풀릴 때도 많더라고요 진짜. 맞아. 그러니까 드라이브도 네. 하고 아니 그냥 스케줄 갈 때 드라이브까지도 너무 큰 욕심이구나. 스케줄 예. 갈 때 밖에 보면은 좀 힘든 날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자기 얘기를 막 할 수 있는 거 그쵸? 맞아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한데 맞아요. 이런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상대가 없으면 그렇잖아요. 상대가 있어도 내가 그 사람에게 털어놓는 게 뭔가 찜찜하고 싫고 그러면 못 털어놓는 건데 상대가 있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 진짜 맞아요. 거의 뭐 7, 80% 회수가 되죠. 맞아요. 그쵸? 그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다현이도 그래요? 저는 약간 비활동기랑 활동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약간 비활동기 때는 저는 뭐 조용히 그냥 책 읽는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뭐 맛있는 걸 먹거나 아니면 뭐 혼자 있는 시간이 저는 오히려 좀 충전될 때가 있어요. 맞아, 맞아. 다현이는 그 예. 온 오프가 정말 확실해서 그게 또 멋진데 저는 신기한 게 진짜 팬분들이 계시면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를 얻고 네, 막 평소에 안 하던 애교도 막 저도 내가 이런 애교를 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팬분들이 있으면 신기하게 저도 그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팬분들도 그 보이지는 않지만 그 에너지가 전달될 그럼요. 때가 있잖아요. 네. 뭐 콘서트를 하거나 무대를 할 때. 그래서 그때마다 와 진짜 이 사람과 사람과의 에너지는 정말 신기하고 참 놀랍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현이가 온 오프가 확실히 정해져 있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런 거 이제 전문 용어로 우리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체질이다. 연예인 체질이다.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있어야지 조금 그래도 내 생활이랑 이런 걸 분리할 수 있어서 좋은 거 같긴 해요.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맞아. 맞아.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그 오프일 때 온이 된 사람 있고 온일 때 오프인 된 사람 있잖아요. 그렇지. 그게 쉽게 말하면 이제 분장실에서 너무 재밌고 막 이러는데 무대에 올라가면 전혀 못하는 사람 있고. 맞아. 뭔지 알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 우리는 이제 체질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연예인 체질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네. 네. 그렇게 보니까 진짜 체질이네. 그러니까. 다연이가. 자, 우리 아까 지효랑 나연 씨가 오늘의 최애곡으로 뽑았던 노래죠. 트와이스의 Hell in Heaven. 자, 듣고 올게요. 네. 파라다이스. 누구 목소리예요? 있나요? 채영이 아닌가? 채영이 아니야? 모르겠다. 맞춰주세요. 확인하고 문자 줘요. 자, 강희주 씨가 트와이스의 Hell in Heaven 들으셨어요. 네. 트와이스 이번 앨범 노래를 들으니 진짜 음악적으로도 성숙해진 것 같아요. 세련되고 기분 좋아지는 노래 너무 좋네요. 따라 부르고 싶은데 저는 이 분위기를 낼 수 있을까요? 아, 세련되고 기분 좋아지는 노래들. 네. 박민아 씨가 네, 몽환적인 느낌의 고혹적인 목소리에 구름 속을 여행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은근 중독되네요. 이런 게 트와이스의 매력이죠. 와. 사실 트와이스의 매력은 뭘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번 뭔가 저희 수록곡을 들으시고 그래도 좀 저희 개개인의 뭔가 목소리 그런 거의 매력도 많이 알아주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뿌듯했어요. 되게 진짜 앨범 자체가 되게 성숙해졌다라고 네. 느껴져서 너무 새롭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숙할 때 우리가 꼭 하는 말이 세련됨이 있잖아요. 뭔가 이제 풋풋하고 어설픔도 너무 아름답지만 이제 점점점 이렇게 성숙해지면서 세련된 네. 그런 거를 많이 여러분들이 적어주셨네요. 자, 이상우 씨가 네, I can't stand me 가사처럼 누구나 마음속으로 선을 넘을지 말지 고민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저도 요즘 다이어트 하면서 내적 갈등을 자주 하는데 멤버들도 최근에 그런 순간이 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I can't stand me가 이제 진짜 뭐 누가 나 좀 말려줘요 아니에요. 예, 맞아요. 좀 이런 순간. 뭐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중인데 야식을 먹을까 말까. 좀 절약하기로 했는데 저거 살까 말까 뭐가 있을까. 그런 내적 갈등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 진짜 예. 많이 해. 네, 저는 그냥 메뉴 고를 때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고. 맞아. 이거 마실까 저거 마실까. 뭐 곱창 먹을까 치킨 먹을까. 네. 어제도 했잖아요. 돼지 곱창을 먹을까 소곱창을 먹을까. 소짜를 시킬까 중짜를 시킬까. 너무 갔어요? 그런 거는 내적 갈등에 안 들어가. 진짜요? 진짜? 완전 힘들었는데. 그건 너무 좀 좋은 고민이잖아. 아, 좀 힘든.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대짜를 할까 소짜를 할까 뭐 대짜를 시켜서 남은 건 싸갈까 이거 말고. 아, 진짜 힘든.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이거 하나만 먹을까? 아니야, 이거 먹으면 터지겠지.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럼 나 저는 먹는 것 같은데. 이거는 내적 갈등인가? 저는 최근 스케줄이 너무 많았을 때 아, 지금 씻을까? 아니면은 내일 아침에 씻을까? 이건 갈등이지. 내적 갈등이지. 맞아. 지금 씻으면 잠이 깨고, 그치? 맞아요. 푹 잘 수 있는 건 좋지만 잠이 깨니까. 맞아요. 저 그거 있어요. 진짜 내적 갈등 심한 게 진짜 앞머리 자를까 말까. 그래. 언제 자주 하는 거 같아. 미칠 것 같아.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짝 넣을까 뭐 왜 그쵸? 사실 네. 앞머리 자를까 말까는 엄청 늘 고민이에요. 그쵸? 맞아. 그리고 이게 한번 잘라놓으면은 어쨌든 되돌릴 수 없는 거니까. 되게 맞아. 고민이 많대. 그거 굉장히 큰 내적 갈등이지. 예. 지효도 이 정도는 큰 거 해줘야 되겠는데. 그래요? 크지 않아요? 지금 근데 지효는 앞머리에 대해서 크게 뭔가 아니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거 내적 갈등. 아, 다른 거. 아, 제가 최근에 몇 번 쇼핑에 도전을 했어요. 제가 쇼핑을 해도 올해 진짜 산 옷이 진짜 한두 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을 해야지 했는데 이 옷은 뭔가 이게 이래서 뭔가 별로일 것 같고 이거는 좀 나랑 안 어울릴 것 같고 이런 내적 갈등. 괜찮았어요? 제일 약해. 그렇죠. 사실 우리 여자들 씻고 잘까 말까 잠을 깨는데 그래도 씻어야지 푹 자는데 막 이러면서 맞아. 그리고 막 앞머리 자를까 말까. 그런 것도 교환이 있잖아. 근데 또 귀찮아가지고
아 교환. 네. 근데 아, 저는 그 저희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이분들이 저를 알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뭔가 환불을 하러 가거나 교환을 하러 가면 괜히 막 좀 해줄게. 환불 완전 된 좀 부끄러워요. 자 광고 듣고요. 세 분이 나오셔서 너무 좋았는데 네. 어떻게 빨리 시간이 지나죠? 그러니까요. 네. 아 진짜 이럴 수가 있나? 네. 아까 다현 씨가 최고로 뽑은 노래죠. 트와이스의 Behind the Mask. 네. 이제 이걸 2부 끝곡으로 이제 준비해 드리고 저희는 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 이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예. 자, 하여튼 이번 앨범 활동도 너무 기대하고요. 그리고 늘 새로운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늘 최파트를 찾아주세요. 너무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잠시 후 저는 최파트 레드카펫 배우 김승수 씨, 이찬희 씨, 김정아 씨 함께 올게요. 자, 오늘 대표로 우리 지효 씨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컴백했는데 최파트에 와서 너무 좋았고 이번 I Can't Stop Me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닫아버렸어 오직 너를 위해서 내일도 버티 에러